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도행전 10장을 대할 때마다 이 고넬료라는 인물을 천국 가서 참 보고 싶어요. 어쩌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 고넬료는 인격과 영적인 요소를 두루 갖춘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치우칩니다. 목사도 치우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러기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럴 확률도 적지만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삶이 가능한데 하나님과는 밀접한데 인격적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반대도 있죠. 이분은 법 없이도 살만한 분인데 영적으로는 더 깜깜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보면 이 양쪽의 요소를 다 두루 갖춘 이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을 그 살뜰하게 챙겨가지고 사심 없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사심 없이 공동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또 선교사로 파송받아요. 오늘날에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근데 원래 교회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니까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사람은 다 치우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소개해요. 잘 알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베드로의 삶을 한번 고넬료의 삶을 봅시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분 찾아봤습니까? 어쩌다 있겠지만 흔치 않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눈에 비친 이 백부장의 신분이라는 것은 결코 녹록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군 하나를 얻지 못하잖아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고 겉으로 이 사법과 상식이 있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미군 하나가 말단 병사가 사고 치면 미군의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싹 데려가 버리고 언론 다 봉쇄해 버립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맨날 뭐 소파법 개정해라 어쩌라 하지만은 이거 미군들한테 유리한 법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군이 주둔함으로 우리나라가 온갖 혜택을 보고 또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소리 못하는 거지요. 근데 미군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사고도 치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인격적으로 대먹지 못한. 근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법이 공정하지 못해요. 근데 2000년 전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태인의 입장에서 백부장이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첫째는 경건했다. 경건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온 집안과 함께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온 집안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다. 사람은 자기가 조금 능력 있고 파워를 가지면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의 삶이 그나마 반듯해집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우리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서 백성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 어지간히 구제한 것도 아니고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도 이런 성도 찾아보기 힘들고 이런 목사 찾아보기 힘든데 2000년 전에 이방인이 이러한 영성과 삶을 구비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셨어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봅시다. 자,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억했다. 근데 두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지요? 기도를 보았다. 기도를 기억해. 네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내가 알아. 네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아. 네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알아. 바리새인도 기도했지요. 근데 하나님 봤어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지 안다. 넌 틀렸다. 네 기도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거야.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도 안 들어버려요.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다. 상을 사람에게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상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서 다 받아버리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도 없고 응답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해도 네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네가 그런 바쁜 업무 중에 수많은 일을 처리하는 중에 얼마나 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지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 다음에 너의 구제, 너의 선행도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이 말씀에 좁혀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 기도와 선행.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하면 선행이 따라가요. 왜 그러냐? 기도하는 그때에 주님이 저희들을 바꾸고 가기 때문이죠. 기도의 응답은 두 종류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부드러워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끊임없이 봅니다. 혈기가 씩씩거리고 막 했던 사람도 기도를 하면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거 기도 제대로 한 겁니다. 어떤 사람 미워했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나오면 그 마음속에 증오가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예, 두 번째는 주변의 환경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 같은 경우는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너 어떻게 응답했느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죠. 그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서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4절 이후에 이 고넬료와 그 일가족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거든요. 하늘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의 큰 임재가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표징으로 그냥 방언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에 임하신 증거로 방언이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인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와서 이들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임했다는 건 뭐냐면은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들었어. 내가 이제 너에게 줄 거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짐자가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아마도 자기도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을 구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날처럼 성령이 보편적으로 확 열린 시대가 아닐 테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니까 고넬료와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 성령을 받지 못해도 성령에 대해서 듣고 또 성령의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알고 뭐 이런 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지만 고넬료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고넬료는 주님 앞에 이게 뭐지 구제를 해도 뭔가 마음 한구석에 풀러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데도 뭔가 막혀있는 느낌
이게 뭘까?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건 이건 뭘까? 나는 이렇게 몸부림쳤다고 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고넬료의 기도는 이랬을 거라고 나는 짐작이 되는데, 주여,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막 이런 기도를 몸부림치고 했을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도를 내가 기억한 바가 되었고 듣는 바가 되었고 주려고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고넬료를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런 사건이 결과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구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응답받지요. 뭐 기도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응답받지요. 두 번째는 구제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선한 마음, 선한 삶의 모습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응답을 주신다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느니라. 이 두 가지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삶과 괴리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혼자 막 이렇게 기도원 다니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몸부림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또 그만큼 하니까 변화되고 가겠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한 욕심을 품어본다면 기도하는 삶과 더불어 이제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적이 되어 있는지 나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으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하는지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을 함부로 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소통이 안 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지혜롭지는 못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꾸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람이 참 신실하고 좋은데 영적으로는 기분장애에 빠져가지고 성령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꽉 막혀있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양쪽에 겸비하여 하느님 앞에 응답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해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이 관습과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타성이라는 거. 저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뼛속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지 베드로도 이걸 초월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14절 한번 보실랍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죠.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 나이다 한대. 아니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럴 수 없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명령보다 이 율법이 더 큰 거야.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그리고 성경에 그 많은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율법에. 이게 뭐냐면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제 작업해 놨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할 것을 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 사람이 와도 우리 고넬료의 집에 오시오. 그러면 이방인의 집이니까 안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셨냐면. 이제 베드로에게 가서 또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방인의 집에 가거라. 근데 이방인의 집에 가거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환상을 보여줬어요. 네 보자기 속에 율법의 금한 음식들, 비늘 없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먹되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거, 돼지나 이런 부정한 짐승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네가 먹으라. 그럼 못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먹으라는데 못 먹는다는 거예요. 어때요? 주님이 먹으라 그랬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네. 속된 것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이 환상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도대체 이게 뭘까? 보기는 봤는데 풀어지질 않을 그 시간에 밖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그 누구냐? 고넬료가 보낸 그의 부하와 종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당신을 청하니 우리 주인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서야 풀어졌어요. 아, 이 환상이 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라. 그걸 먹으라 했으니까 이방인의 집에 가라고 하는 명령이구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순종한 거예요. 이게 이제 편견,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방언을 못합니다. 성경에 방언이 쓰여 있고 옆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도 방언을 못해요. 방언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안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집회에 가서 복음 성가가 나쁘다. 찬송가만 진짜 찬송가다.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들어버렸어요. 그 뒤로부터 복음 성가가 나오면 못 불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복음성가 중에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복음성가를 폄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조건 찬송가니까 우월하고 복음성가니까 우월하지 않다. 이것도 편견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모순이냐면 찬송가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장수가 다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도 아직 헷갈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불른 405장도 옛날에는 458장이었어요. 이를테면 4주를 가까이 하면 364장이었어요. 저도 옛날 게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잘 몰라요. 바뀐 장수를. 옛날에 거는 많이 알았는데. 그런데 그중에 퇴출된 찬송가가 있어요. 안 부르고 잘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찬송가가 있어요. 이를테면 620장. 우리 그 있잖아요. 뭐지? 우리가 알아요. 알아. 그저 그냥 뭐 하나 틀리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아주 심보가 뭐 틀리기를 바라고 모르기를 바라고 그거 옛날에 복음성가였습니다. 근데 찬송가로 버젓이 들어왔잖아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제일 무서운 선입견이 영적 지식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말씀에 대한 선입견.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건 아니야. 그거 안 되는 것이고. 또 사람에 대한 선입견. 저 사람을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저래.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살인도 하고 인격살인,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타격은 우리가 유익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떤 선을 긋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어떤 말씀을 대하고 하면 영적으로 돌파하고 성장하는데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깨는 계기가 생기고 이 일로 인하여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 사도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놀라고 이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아,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것이 열리는 계기가 고넬료를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조합, 하나님의 작업으로 이 두 분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고넬료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 아까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대충 봤지만은 다시 봅시다. 22절에 봐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내 우리의 주인, 우리와 함께 했던 고넬료는 꼭 와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22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정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근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부하라고 그랬어요. 부하.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 세 명을 보냈는데 여러분 제일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가족입니다. 가족에서는 가족 가운데서 인정받으면 진짜라고 봐요. 가족에게서 인정받으면 진짜예요. 그런 분이 개 중에 있죠. 우리 중에 있어요. 그거는 정말 인생을 잘 산 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목사인데 우리 가정 사이에서는 목사로 인정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내 목회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난 사람한테 목사 행세하기 쉽습니다. 양복만 제대로 갖춰 입고 말만 조심하면 목사입니다. 말재주 있어서 설교 나불나불거리면 목사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기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부류가 있는데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윗사람한테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척하기 쉬우니까. 근데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한테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넬료는 수하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의 주인 백부장은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쯤이면 고넬료 잘 산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고넬료에게 이제 만반의 준비가 된 거예요. 기도했지요. 때가 됐지요.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이 인격 앞에서 가장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고 뜨거운 것은 제가 볼 때 이 44절에 이 10장에서 백미는 뭐냐면요. 베드로가 왔을 때의 고넬료의 자세예요. 자, 25절, 26절 보실랍니까? 자,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보십시오. 베드로가 뭡니까? 인간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어요. 청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청하냐?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또 천사가 청하라고 하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 모셔다가 신방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받을 수도 있지요. 네, 귀찮아. 시간이 안 맞아. 그리고 뭐 요즘 세상에 누가 신방 받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자유지요. 안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신방하라고 그러니까 신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 당연히 교회 왔으니까 목사님 모셔다가 신방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지. 그리고 신방 청하여 신방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저는 사람을 깎듯이 모셔라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목사가 와서 신방을 할 수 있는데 그를 대하는 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의 크기와 은혜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인데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태도가 축복을 결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베드로가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뒤짐지고 앉아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문 열어줘라. 그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상석에 고넬료가 앉아가지고 어디서 왔어? 하대하면서 위아래로 쭉 훑어보고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였어? 자, 나는 오늘 기도하다가 주님의 사자를 내가 방문을 받았는데 당신을 청하라 합디다. 근데 왜 당신을 청했니 난 모르겠소.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는 베드로를 준비하고 있다가 아마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발 동동 고르면서 대비를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아는 사람을 불러도 놓고 한 사람이라도 은혜받게 하려고 뭔지는 모르지만 귀한 하나님의 사자와 종이 오니까 이 절호의 기회를 나 혼자만 잡을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뭔가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는 불러다 놓고 고넬료가 가서 엎드려 절을 하니 고넬료가 실질적인 최고의 우두머리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이 겸손했겠지요. 들어올 때 엎드려 절을 하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이 뭐예요? 사람으로 안대하고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자가 온다.
주의 사자가 온다.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듯이 주를 맞이하듯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모든 만반의 준비가 끝났어요. 평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고 그 당일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허물어져요. 목사한테 잘하시오. 그런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셀 리더도 영적인 지도자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주의 종들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면 문을 삐끗 열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둘러보면서 목사님 안 왔습니까? 그런데요. 저분은 목사 아닙니까? 응? 저분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응? 새끼 목사 왔네. 큰 목사 안 왔냐 이 말이에요. 응? 부목사 말고 담임 목사 안 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왔다. 어쩔래? 그러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죠. 예배는 드리지. 그때 기름 부음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거든 아브라함처럼 주의 사자를 맞이하여 부지불식간 복을 받은 자처럼 고넬료가 하나님의 종을 청하여 엎드려 겸손히 마음을 열고 예배할 적에 하나님의 예기치 않았던 엄청난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할 수 없는 망고의 진리예요. 교회차도 함부로 하지 말아요. 나 교회차 이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저기 찍어 먹어가지고 내가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져. 왜 저럴까? 응? 왜 저렇게 교회차들을 함부로 타고 다닐까? 사방이 찢어졌어요. 사방이 구불구불해. 새 차인데. 1년도 안 된 차들인데. 응? 누가 그런지도 몰라. 응? 누가 그런지도 몰라. 자기 차라면 그럴까? 어? 자기 차라면 하나님이 귀하시니까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귀한 거예요. 아, 네. 교회가 귀해요. 그래서 뭐 교회가 뭐 건물이 우상이냐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떤 바보가 교회를 우상으로 생각합니까? 어떤 바보가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몸으로 생각할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귀하다. 그럴 때 은혜를 누가 받냐? 귀 여김 받는 존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귀 여기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성물인 거예요. 뭐 세상이 거꾸로 아무리 돌아도 성물이에요. 성물. 어? 교회의 기물을 귀하게 여기고 먼지가 수두룩하고 그냥 어디가 뭐 찢겨져가지고 있고 뭐가 깨져 있고 방치돼 있고 근데도 그냥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네?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난다. 그것이 우상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데 어찌 우리 삶이 그럴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네. 교회의 마당을 쓰는 것도 세상의 마당을 쓰는 것과는 질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시골에 다 찌그러져가는 교회, 저 지하의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주님의 눈에는 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아셔서 이제부터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 주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귀히 여김으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겸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방지고 교만 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어리석게 삽니까? 고개를 한번 숙이면 되는데 무릎을 한번 꿇으면 되는데 내 마음을 한 번만 열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합니까? 우리 모두 영의 눈이 떠져서 주여 뻣뻣하고 교만했던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넬료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 하지만은 주님의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주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이 소중합니다. 주님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모든 존재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귀하십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유물인 모든 것이 귀합니다. 주여, 영의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가장 최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것을 가장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물들과 하나님께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시간들과 하나님의 물건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점점점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과 편리주의가 우리 신앙에도 접목고 들어와서 우리의 이러한 경건의 삶들이 헤쳐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소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경히 여기는 어리석은 모순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시간들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물건들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함과 더불어 선하고 행실한 온전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넬료가 가졌던 이 귀한 성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며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오늘도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발로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마지막 마침표 그 한 점 거기까지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사 하나님께 소중한 것,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 먼저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시는 여호와여,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옵소서.